신과 함께 주말 특집 투자는 책과 함께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우리 투자는 책과 함께 이분을 오랜만에 오시는군요. 네. 우리 서준식 부사장님 모시고 이분의 추천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서준식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또 누가 과연 우리 서준식 부사장님의 픽을 받았을지 어떤 선택을 해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네. 그 케인즈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다면 이분도 제가 두 번째로 존경하는 분이죠.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입니다. 앙드레 프랑스입니까? 예. 이분은 그 헝가리 태생이고요. 또 이게 좀 복잡해요. 유태인이신데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 파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미국에서 활동을 하다가 또 독일에서 마지막에 많은 또 투자 활동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다국적이죠. 그래서 다국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집이 전 세계 한 10채 정도 보유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냥 뭐 다국적인 10채. 분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전 세계는 집들 또 다 뭐 월세 주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비워놓고. 그냥 아유, 월세 그냥 무슨 살고 싶은데 월세죠? 곳에 가서 그냥 사시다가 뭐 지인들 거 가서 가는 길에 거기 좀 묵으라고 그러고. 전 세계 10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습니다. 하여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을 이제 오늘 소개를 해 주실 건데, 이분은 이제 그냥 전업 투자자예요? 전업 투자자입니다. 그 35살까지 주식 네. 중개인을 좀 하시다가, 네. 35살 때, 모든 그 업을 그만두시고요. 35세? 예. 네. 돈을 이제 충분히 모았다. 이렇게 거지. 생각하고, 은퇴를 했는데, 네. 은퇴를 했어, 35세. 예, 예. 은퇴를 하고 나니까 우울증이 걸렸어요. 우울증이 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 정신과 의사랑 상담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찾은 길이 저서를 많이 저작했고요. 작가 그리고 방송 활동, 네. 예, 그리고 강연 이런 거를 많이 하시면서 그런 우울증에서 탈피를 했고 원래 본업은 계속 네. 전업 투자가죠. 투자를 해서 계속 성공을 했고 뭐 투자의 신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 네. 독일 주식시장의 우상 뭐 이렇게 불리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유럽권이잖아요. 그 유럽의 워렌 버핏 네,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네 이런. 그래요. 나이가 되게 많으신 분이죠? 살아계시면? 살아계세요? 아니요. 돌아가셨죠. 199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93세. 근데 이 투자 현인들은 다 오래 사시나 봐. 그래요. 아니, 워런 버핏 찰리 몽거도 지금 다 90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분도. 90대인가요? 그렇지. 다 구순이에요, 구순. 네? 내일 일어나서 장 보고 또 팔아야 되니까 쓰러질 수가 없죠. 아니, 그게 잘 되면 이게 엔돌핀 막 도나 봐. 그게 잘 안 되는 게 문제지. 잘 되면. 근데 엔돌핀 계속 잘 되니까. 그러니까. 앙드레 코스톨라니. 이분의 네. 책 어떤 걸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13권 정도 네. 저서가 있으신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 네.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죠?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리고 두 번째 책이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네.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네, 이분이 사실은 그 우리가 요즘 행동경제학을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잖아요. 행동경제학이 이제 경제학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그 행동경제학 창시자가 누군지 아세요? 행동경제학이요? 예. 유명한 분이 있을 텐데. 대니얼 카너맨. 저번에 우리 했잖아요. 예. 생각에 관한 생각. 그분보다도 먼저 이 심리학이 투자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많은 강연을 하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고요. 그래서 책 제목도 투자는 심리게임이다. 네. 이런 책이. 저게 두 번째 우리 국내에서 네. 더 많이 알려져 있는. 네. 첫 번째 책 비해서는 조금 덜이지만 어쨌든. 네. 그렇죠. 예,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책이 실전 투자 강의. 라고 해서 투자 강의. 예, 뭐 그 투자 시장 그리고 투자 대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폭넓게 네네.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세트로 나온 모양입니다. 예, 이렇게 한 출판사에서 세트로 이렇게 각기 나왔더라고요. 다른 책을 썼는데 우리 국내 번역본이 한 출판사에 나오면서 이 디자인을 그렇게 연작으로 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써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럼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세 가지 책, 세 권의 책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그리고 투자 심리게임이다. 그 다음에 실전 투자 강의까지 세 권의 책을 네. 오늘 뭐 일일이 다 소개해드리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전반적인 네, 그다음 이분의 투자론 네. 그리고 이분의 투자에 관련된 기본적인 그 철학 뭐 이런 거를 좀 다루게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약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일단 그 책 내용 들어가기 앞서서 이 코스톨란이라는 분이 얼마나 이 대단한 분인지 사실은 뭐 우리 김프로님은 아시는 것 같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아니 뭐 아까 그 우리 서준익 선생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해서 네, 유럽에 미국에 미국에 워런 버핏이 계시다면 네. 저 유럽에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계신데 투자자로서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실 투자 저술가로서 그렇죠. 왜냐하면 워런 버핏은 네. 책을 안 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굉장히 좋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서부 선생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세 권의 책이 예, 어떻게 보면 투자자한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필독서 중에 한 책들이라고 봐야죠. 꼭 보셔야 하는 책이죠. 돈은 많이 모은 거예요, 도대체. 돈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고요. 뭐 그 정도 어느 정도라는 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 예. 좋습니다. 하여튼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꽤 큰 부를 투자를 통해서 뭐 이루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고 그다음에 투자에 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을 아마 하셨기에 그렇죠. 그런 책들을 아마 쓰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들이 말하는 뭐 주요 내용들 중에 뭐부터 좀 우리가 들어보면 되겠습니까? 그 일단 이분의 생애에 대해서 네. 조금 약간 대해서. 잠깐 네. 조금 전에도 뭐 이렇게 뭐 처음에 프랑스 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분은 그 전공을 철학 하고 미술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전공하셨죠. 전공하시고 원래는 꿈이 피아니스트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대인 아버님이 그게 마음에 안 드셨겠죠. 그래서 파리에 내 친구 주식 중개인이 있으니 거기 가서 주식을 한번 배워봐라 해서 파리로 가서 주식을 배우고 주식 중개인이 됩니다. 주식 중개인이 되고 거기서 활동을 했는데 너무 잘해서 돈을 많이 벌게 되고 35세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대충 몇 년도쯤이죠? 은퇴한 게? 1938년 2차 전이죠? 2차 대전 전 되겠네요. 네. 예. 그리고 2차 대전 일어날 때는 미국으로 네. 건너가고요. 1940년대에 네.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에서 투자 활동을 하고 강연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한 1950년대쯤에 독일에 돌아와서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게 그리고 굉장히 부러운 분인데 이제 93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네. 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이 책을 93세 때 지으셨어요. 아 그래요?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부터 집필 활동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건 좀 몰랐네요. 예, 마지막 정리를 이 책으로 하셨어요. 이 책의 유작이네 유작. 이 책의 인쇄는 못 받고 돌아가신 그런 편이죠. 이 책에 그래서 서문을 본인이 네. 직접 못 적으시고. 이 친구분이 친한 친구분이 이분에 대한 추도사로 그 서문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서문에 보면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그 일생이나 이런 것들이 쭉 좀 적혀 있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세 권의 책을 오늘 우리 서준익 부장님이 잘 정리를 이제 해 주실 텐데 네. 일단 이 코스톨라니의 뭐 투자 원칙 투자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분은 사실 어떻게 저는 이제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그 제가 전파하고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 네. 워렌 버핏 이런 그 가치 투자자들과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그 남들이 달려들 때는 도망가고 남들이 도망갈 때는 달려들어라라는 이런 그 역발상 투자라고 하기도 하고 네. 약세장 투자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런 그런 점에서 가치 투자자들하고 견해가 똑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이 하신 말 중에 쓰신 말 중에 정보를 얻는다 이 말은 패가 망신한다라는 말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시는 거하고 그리고 내 주위에 차트로 주식하다가 안 망한 사람이 없다.
또 차트. 이런 차트. 예, 차트로. 그때는 다 차트 보고 할 텐데. 많이 할 텐데. 예. 근데 그런 사람 다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말은, 이런 말은, 가치 투자자들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치 투자자들하고는 상당히 그 투자론이 일맥상통 하지만은 네. 또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어떤 건가 하면, 가치 투자자들은 원칙을 중요시하죠. 내가 내 머리로 판단을 못하니까 미리 원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에 따라서 나는 투자하는 사람이야. 라는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가치 투자 말하고 다른 게 직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리함, 직관, 그리고 상상력, 이게 투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관이 얼마큼 중요하냐 하면 당신 남자들은 투자할 때 그 와이프나 그 여자친구 얘기 좀 들으세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의 직관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할 정도로 예, 좀 들으시나요? 아, 저는 뭐 많이 듣진 않는데 예. 그 같이 투자하신 분들은 직관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에서 기존의 가치 투자자들하고는 조금 네. 다른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가치 투자는 네. 그 사실은 그 평범한 99.9%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원칙을 만들고 이렇게 지켜 나가면 됩니다라는 그런 가치 투자라면 이분은 사실은 엄청난 직관력을 가지고 있는 천재였거든요. 0.1%의 천재였고 그리고 이 책들도 사실은 그 0.1%에 속하는 천재의 입장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좀 아닌 좀 그런 얘기들이 조금씩 그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주식은 장기 투자해야 되는데 이런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요런 종목에다가 요렇게 해야지 장기 투자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책에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정직하게 말하라면 난 여러분에게 장기 투자를 권하고 싶다. 장기 투자는 모든 주식 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이다. 단기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은 극히 낮다. 독자 여러분이 나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한다면 나는 이 책을 그냥 여기서 끝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놀이하는 호모 루벤스의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되고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래서 좀 어떤 천재의 얘기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어떤 방법론 이런 거는 좀 부족한 그런 점이 또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 투자를 만약에 당신들이 할 수 있다면 네. 이 책 뭐 굳이 읽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고요. 그런데 네. 좀 어려울 거야. 근데 생각해 장기 투자가 답이야. 92세예요 지금. 예. 92세에 이제 지금도 92세는 굉장히 많은 나이인데 당시에 92세는 대단. 진짜 지금으로 백수 정도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거기에 뭐 자. 이론을 알려줄 테니까 예, 네? 예. A 주식은 이렇게 사고 이런 걸 얘기할 바가 아닌 거지. 예. 거기에 이제 자기가 모든 투자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예. 결정체로 야 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아. 예. 그거 할 수만 있으면 내 책 안 읽어도 되는데 예. 이래 그거 못하지 않겠니? 맞습니다. 이런, 네? 어른의 얘기처럼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좀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강연할 때마다 나한테서 어떤 비법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제가 못 들려줍니다. 항상 그 얘기를 먼저 하면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니들은 못해. 좀 그런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 책은 이분의 굉장한 그 명석한 두뇌로 투자 환경이라든지 투자 대상이라든지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그 깨뚫고 그걸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책을 꼭 읽어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일단 읽어보고 나서 구체적인 투자법은 다른 책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이분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다른 책을 통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찾는 방법이 주식 투자를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코스톨라니의 투자론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톨라니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코스톨라니 그 투자론의 가장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는 코스톨라니의 달걀이죠. 달걀? 예, 달걀 모양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네. 그 타원형의 유명한 얘기죠. 예, 달걀 모양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를 세 등분, 그걸 다시 두 등분해서 여섯 등분으로 해서 그 국면을 따로 정해요. 국면을 따로 정해놓고는 이 국면에 매수하면 돼. 그리고 저런 국면에는 매도하면 돼. 라는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이 코스톨라니가 생각을 하는 거는 이 가치 투자자 같은 경우는 네. 투자 대상이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이게 그걸 계산해서 사고 팔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분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투자 이 대상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의 수 투자자의 수가 작고 작을 때와 많을 때를 구분을 해요. 그리고 거래량도 좀 중요하게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투자자를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데 여기는 뭐 아마 그런 분이 없으실 걸로 생각하는데 부화 내동형 아 그리고 소신 투자형 네. 이렇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소신 투자자의 수는 작고 부화 내동형 투자자의 수는 많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 증권사, 뭐 자산운용사, 뭐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부화 내동형 투자자들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떨 때 부화 내동형 그 투자자들의 비중이 작아지고 소신 투자형의 비중이 많아질 때는 투자자의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겠죠. 네, 수가 줄어들면서 보유량은 많아지는 그런 상태에서는 매수를 해라. 매수를 하고 반대로 부화 내동 투자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는 네. 그거는 부화 내동형 투자자가 많아지고 소신 투자자들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도를 해라. 라는 그런 논리를 그 달걀을 그려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달걀을 이제 6등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달걀 6등분 그림 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 실제로 책에는 네. 이렇게 지금 달걀 모습으로 해서 파는 국면, 사는 국면, 그렇게 보유하고 기다리는 국면인데 A123B123로 국면을 나누죠. 네네, 나누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유자의 수가 작을 때 그리고 거래량이 뭐 적을 때 이럴 때는 매수로 그래 보유자의 수가 작을 때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부화내동형 투자자가 시장에 안 들어왔을 때라는 얘기잖아요. 빠져나갔을 때라는 그래,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다 이제 진절이 쳐진다 이제 네. 주식 절대 안 해. 네. 그리고 빠져나갈 때. 네, 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제 그림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고점에서 하락 초기에는 거래도 감소하고 보유자도 감소하고 군중이 흥분을 좀 진정하면서 미련한 자라고 합니다. 미련한 자는 홀딩 그다음에 추가 매수한다. 그러다가 이제 하락이 막 더 가면 거래는 증가하고 보유자는 급감하고 군중은 이탈하고 바보만 매집한다. 그러면 사경인 회계사 용어로 하면 호구라고 하는 거죠. 네. 하락 막바지에는 거래 폭증하고 보유자 감소하면서 바보들까지 투매를 하고 소신파들이 매수를 시작한다. 네. 그거 좀 지나면 저점 지나면 군중은 아직 무관심하고 소신파는 고독한 매수를 하고 그렇죠. 조금 더 올라가면 군중이 접근하고 소신파들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올라가면 거래도 폭증하고 뭐 보유자도 급증하는데 소신파는 전량 매도하고 군중은 흥분 매수를 한다. 네. 역시 이런 복잡한 설명은
방송인이 하셔야지 제대로 설명이 잘 근데,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게 사실은 70, 80년대 하고 네. 지금 2020년 오늘날의 그 저 시장의 어떤 투영대 심리는 네. 원리는 같은데 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자라든지 이런 현명한 투자자들이 데이터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도 하거니와 또 거기에 기계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요. 네. 예를 들면 뭐 저 아까 부안해동 형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 거기에 그 프로그램 매수 매도 같은 것들도 막 개입되다 보니까 오히려 전 같지는 않은 것 같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복잡해졌죠. 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앙드레 코스톨란이 달걀 이 모형은 그냥 네. 참조하고 굉장히 네. 큰 틀에서 네. 참조하기는 좋다. 예. 그렇게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더 그 앙드레 코스톨란이 님의 가르침을 크게 받은 거는 또 유명한 하나의 그 자문 같은 게 있는데 네.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가치는 네. 산책하는 주인과 같고 아, 유명한 얘기죠. 예. 네. 가격은 그걸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강아지와 같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저는 사실은 그 제 가치 투자의 기본을 거기에서 해답을 참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뭐 모르시는 분들도 뭐 있을 테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저희들이 모든 그 투자 대상은 가치라는 그 본질적인 측면이 있고 가격이라는 밖에서 보이는 그 현상이 그렇죠. 예,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격의 움직임은 우리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주인을 따라다니는 강아지처럼 주인을 앞서기도 하고 뒤로 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시야로 숲속에 들어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그 강아지의 동선을 우리가 전망하고 예측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가치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은 주인의 동선을 항상 확인하는 거죠.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꾸준하게 잘 증가하느냐. 그래서 그리고 이 나라의 경제는 계속 꾸준하게 뭐 속도가 뭐 굉장히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꾸준하게 잘 진행되고 있느냐 이런 것만 잘 체크하고 있다면 네. 결국은 그거를 따라다니는 가격이나 주가 지수는 집에 산책 끝내고 집에 들어갈 때는 같이 돌아온다는 거죠. 결국은 그거와 같은 같이 만난다라는 그런 걸로 그렇게 네.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인은 저 앞에 있는데 가격이라는 그 강아지가 저 뒤에 쳐져 있다면 그때는 어차피 이거 주인 따라서 갈 건데 하고 그 가격을 매입을 좀 하는 거죠. 해서 결국은 그 주인 따라서 가는 쪽으로 시험이 쌀 때야라고 사서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 말을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한 말이 바로 이 코스톨란이 투자자들이 예. 가장 많은 예를 들은 맞습니다. 예화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이제 뭐 가치가 결국은 이제 가격을 이끄는 가장 예. 중요한 것이다는 뭐 가르침. 예. 뭐 좋은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이 주인과 강아지의 예. 이 부분 굉장히 사실은 좀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 요소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주인이 보면 본질이고 그 강아지가 현상이다. 그리고 그거는 또 우리 해겔의 본질과 현상 이 문제 또 이 문제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그 이왕 선생님이나 이희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승리학의 이기론, 이기론의 이가 보면 이제 본질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기론, 기를 중요시하는 그 이왕 같은 분들은 그런 절차나 그런 방식을 중요시하고 그래서 그런 이기론. 그래서 이런 그 가치와 가격의 관계는 본질과 현상의 관계이고 네. 이기의 관계다. 그런 쪽에서 상당히 좀 철학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마르크스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 본질과 현상이 항상 같다면 세상에 과학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거를 가치 투자론에 접목을 해서 이 세상에 가치와 가격이 항상 같다면 이 세상에 투자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좀 응용해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철학이나 미술 이런 걸 많이 공부를 젊은 시절에 하다 보니까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좀 뭐 소양도 많고 네. 뭐 그쪽
생각도 많이 했던 모양이네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코스토라니를 통해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네. 인문학 부분이고요. 이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철학, 그 미술사 전공자고 피아니스트가 되어 꿈을 꾼 그런 분이죠. 그리고 그는 항상 주식시장의 90%는 심리학이 지배한다. 그런 말을 즐겨했고요. 뭐를 싫어했냐면 수학, 통계, 그리고 수학이나 통계를 이용하는 경제학을 경계하라. 항상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경멸을 하는 정도로 강하게, 굉장히 크게 주장을 많이 해요. 수학과 합니다. 통계를 안 봐요, 이 사람은? 안 봐요. 이분 책을 보면요. 공식이 하나도 없어요. 공식 딱 하나 있어요. 공식, 이 사람이 만든 공식 딱 하나인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돈 플러스 심리는 추세라는 공식이 딱 하나 중요한 공식이 있고 그거 말고는 더하기 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전혀 없습니다. 그냥 했고 그거를 어떻게 그 책에 그 문장을 서술하는지 제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 그 계량 경제학자들을 빗대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들의 불행은 생각은 하지 않고 계산만 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역사상 위대한 경제학자들, 아담 스미스, 리카르도, 존 케인즈 등은 위대한 사상가였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수학을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위대한 네네. 사상가였다는 거죠. 네. 그에 반해 요즘의 경제학자들은 격리이고 통계사이다. 숫자에 현혹되어 그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연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서술을 합니다. 네. 경제학자들이면 경제학자들이 들으면 천인공노할 얘기긴 한데. 네, 한데요. 그런데 이 말을 또 뭐 경제학 전공자가 증권거래소에 오려고 하면 지난날에 배운 것들 다 잊어버리고 와야 된다. 그리고 경제학자가 실물 경제도 잘 못 보는데 증권시장을 어떻게 진단할 수 있겠느냐. 이런 독설들을 어디서 얘기를 하냐 하면 30년 동안 대학 강단에서 해요. 대학에서 연사를 초청하면 거기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앞에 누가 계시죠? 교수님들이 앉아 계시죠. 주로 경제학과 교수들이겠지. 교수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 교수님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분이 나쁘시죠. 저를 책에는 번역을 협잡꾼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저는 뭐 마바라 이렇게 해서 저를 마바라라고 생각하시는지 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마바라가 나쁜 교수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막 대놓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수들 특히 그 계량 경제학을 하는 교수들하고는 척을 집니다. 여튼 이분은 굉장히 그 심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인문학을 중요하게 생각한 또 분이죠. 그래서 이 아까 지금 앙드레 코스토라니 그리고 워렌 버핏 케인즈 이런 분들의 그 공통점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인문학에 밝습니다. 그래서 그 인문학을 네. 그 잘해야지 투자를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제가 저도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하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번에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책을 쓰셨어요. 책을 예. 이게 이제 쭉 보면 경제 사상사. 를 쭉 관통한다고 해야 될까요? 경제 철학과 예. 경제사, 예. 예. 그리고 이제 투자 환경이나 예. 투자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예. 접근을 저는 했었죠. 저는 이 책 제목을 지을 때 뭐 투자자 인문학 서재 너무 좀 포멀하지 않냐. 그래서 뭐 그냥 후려치는 경제학 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런 말도 듣고 싶더라고요. 문과생이 이과생들보다 투자에는 강한 이유 뭐 이런 종류인데 그런 어떤 계산이나 수학에 능숙한 그런 분들보다도 이렇게 넓은 분야에 인문학적인 소양을 많이 가진 분이 주위에 보면 투자에 성공하는 분들이 많다. 그건 정말 거의 그 인문학인데 투자에 어떻게 됩니다. 접목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인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으면 예. 이런 상황에서 네. 이런 쪽에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다. 저게 이제 인문학적인 네. 인문학적인 접근이 아니죠. 저는 자세가 아주 자연과학적인. 도대체 이과생은 못하는 그게 뭐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질문하시면서도 제가 잘 대답을 설마 할까 이런 생각을 안 하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인문학 그 얘가 뭐든지 어떤 소양은 투자에 도움이 되죠. 투자라는 건 사실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하나 먼저 생각하고 그게 사실은 투자의 가장 큰 무기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다양한 조건일 수 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 중에서도 그게 가장 꼽히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인문학 공부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인문학, 근데 인문학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소양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경제사, 경제사 사관적인 생각을 가진 경제사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연결되는지를 잠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문가들 여기 환율 관련된 전문가들 많이 오시죠. 네. 오셔서 환율 전망하라 그러면 잘 아마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환율 전망 어려워요.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워요. 주식, 금리, 환율 중에 환율이 제일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 많이 할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복합적인 것들이 다 융합돼서 나오는 게 환율의 가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이론이나 수학이나 공식을 통해서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하지만 저는 사실은 의외로 쉽게 환율에 접근을 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환율의 역사를 또 보고 사실 그 우리가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러니까 이 브레튼 우즈 체제 이런 건 벌써 좀 뭐지라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거든요. 브레튼 우즈 체제부터 시작한 그 고정 환율제와 그리고 어떤 그런 변동 환율제 그런 역사를 쭉 알게 되면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를 좀 간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제가 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나라가 수출 국가잖아요. 우리나라요. 우리나라 수출 그렇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무역 흑자를 달성한 때가 언제라고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초 무역 흑자. 예, 흑자. 옛날부터 우리 수출 수출 하자. 몇억 달러 달성 이거 말고 그냥 흑자로 전환하는데. 예. 네. 85년 봅니다. 뭐 그 어간 정답입니다. 그 어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어떤 일로 갑자기 그때 연도를 맞추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네요. 아유, 정프로입니다. 아니, 잠깐만. 없는데, 여기? 답답하시다, 진짜. 아이고. 그 정도는 알고 가야죠. 정프로. 그냥 투자합니까? 아니, 그럴 땐 얘기 좀 해줘. 뭘요? 아침에 2년 동안 형님이랑 이렇게 했으니까 알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이고. 답답하십니다. 답답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시네요. 얘기 좀 해드리라 울겠다, 그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아주 오래 전부터 수출 얘기했지만은 실제로는 상당히 늦었죠. 85년도에 잠깐 한 3년 동안 무역 수지 흑자를 맞게 돼요. 삼저 시대죠 그때 삼저. 삼저 시대인데 그게 결국은 무슨 일 때문에 일어났나 하면 프라자 합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일본이 너무 수출을 잘해서. 강성해지니까 미국이 그리고 미국이 쇠약해지니까 미국이 견제하기 위해서 프라자 합의를 하고 엔화가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프라자 합의. 네네. 그것 때문에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급강화해요. 아주 나빠지는데 그 틈을 타서 85년부터 한 3년 동안 처음으로 무역 수지 흑자 처음으로 돈을 외국에서 벌어온 거죠. 네. 그리고는 또 계속 적자예요. 적자예요. 오히려 그때 잠깐 맛본 무역수지 흑자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IMF는 왜? 한보철강도 열심히 하고 기아도 맞아요. 열심히 하고 뭐 투자를 막 합니다. 그때 약간 3년 동안 와 우리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사실 그 3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일본이 경쟁력을 다시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클린턴 정부가 오면서 90년대에 그러니까 약달러 정책이 조금 수그러져요. 그때 일본들이 다시 회복을, 그 경쟁력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확 없어진 거죠. 그때까지 우리나라는 폐거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변동 환율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변동 환율제가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IMF 같은 걸 맞을 이유가 없었죠. 왜냐하면 어떤 한 나라의 경쟁력이 약화되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빵집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네. 빵집 A가 있고 B가 있는데, 빵집 A가 B보다 갑자기 빵 맛이 확 떨어졌어요. 그럼 망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거를 망하는 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빵값을 확 후려치면, 빵값을 옆집 빵보다 반값에 팔아요. 뭐 재료비가 싸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다시 빵이 팔리겠죠. 네. 싸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환율 가치를 확 낮춰버리면 낮춰버리면 다시 수출이 되고 그 경쟁력,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팔리는 것처럼 네. 그런 변동 환율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때 IMF 때는 우리가 고정 환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은 없는데 경쟁력은 없는데 그렇게 환율은 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IMF까지 맞게 되고,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역사를 쭉 보고 있으면 환율이라는 게 결국은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시 달러들이 들어오게 되고 어느 수준 밑으로 가면 달러들이 유출되는 그런 모습을 경제사를 통해서 네. 그리고 환율에 대한 그 인문학적 견해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작년에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항상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 10%에서 30% 정도는 외화 자산을 보유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지 작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와서 지금 달러 사는 게 좋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1200원 넘었었을 때.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라고 상당히 명확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야,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환율 계속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제가 과거에 그런 환율의 역사나 이런 거를 알고 있다면 네. 우리나라의 환율이 1200원을 넘어서서 오래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1200원 이상이 된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아마 기업들이 오아시스를 만났을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세계 경제는 나쁘지만은 알게 모르게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아마 외화 보유고가 지금 많아질 거예요. 1200원 이상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역사와 이런 거를 통해서 알고 있다면 네. 충분히 환율 투자도 참고를 해서 네. 바람직하게 인문학이 도움이 저는 된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런 걸 계산하고 전망하고 뭐 이런 걸 통해서 네, 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 식의 역사를 통해서 투자를 충분히 하는 네. 게 더 예측력이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무슨 레트로 열풍이다 뭐 이런 사회에 이런저런 뭐 현상들. 트렌드 같은 것들도 인문학적인 어떤 깊이나 통찰력이 좀 있으면 네. 결국 이제 사람들의 심리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걸 판단을 잘하면 앞으로 뭐가 더 잘 될지 어떤 업종이나 어떤 회사들이 더 괜찮을지를 뭐 판단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저는 네. 그런 데는 투자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 아저씨도 굉장히 그 인문학적인 깊이가 있어서 사람들의 심리나 움직임 뭐 이런 것들을 잘 판단을 좀 하셨고 네. 결국 그게 이제 큰 투자 성공에 비결이 됐다. 예, 과거의 역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패턴이 또 반복될 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인문학 공부를 좀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인문학은 공부해서 손해 볼 거 없잖아요. 우리 이 네.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우리 넓은 상식이거든요. 네네. 우리가 넓은 상식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환율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주식회사 최초의 주식회사는 또 제가 맞출까요?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는 맞춰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세요. 예.
이름이 아니면 제 생각에 네. 이번 건 안 맞추겠습니다. 보통 그러면 동인도 회사 이 정도는 네. 아니, 나오는데 뭐 그런 건 다 저희 나오는데 네. 또 우리 부사장님도 준비하신 게 있으니까 예. 이건 그냥 모르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어느 나라의 회사인가 뭐 이런 거 동인도 회사? 예. 아니, 어느. 어느 나라 꿈인 걸 모를 수가 없잖아요. 1번 영국, 2번 네덜란드, 3번 프랑스, 아이고. 4번 독일. 그게 네덜란드죠. 4대 선다. 예, 동인도 회사요? 네덜란드. 오. 네덜란드 아닙니까?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도 있었고요. 영국사, 네덜란드에도 많이, 있었고, 예, 예, 프랑스에도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런데 네덜란드죠. 최초의 주식회사는 예. 최초의 주식회사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고요. 네.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보다 한 3년 정도 먼저 만들어졌어요. 아, 네. 그런데 네덜란드보다도 힘을 못 쓴 이유가 주식회사가 아니었고요. 주식회사 아니었고 그냥 합자회사였어요. 작은 규모 그런 거였고 힘을 못 쓰다가 네, 힘 못 썼잖아요.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주식회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윌리엄 공포 정치한 그분이 윌리엄 뭐 하여튼 그런 무슨 경이 있는데 네. 크롬웰. 예, 예 크롬웰. 그분이 이거를 주식회사로 바꾸죠. 그때부터 대영 제국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 돼요. 예.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결국은 이 주식회사의 힘으로 예, 해가 안 지더라고요. 결국 예. 뭐 그런 어쩌자고 저렇게 뛰어났습니까 예? 부사장님? 부사장님 가심을 하면 그만이지만 저 천장에서 떠다니는 정보 네덜란드는 며칠 걸려요. 제가 부덕한 소치는 아 제가 이상식과 이성을 같이 키웠어야 되는데 네. 이런 그러니까 이런 네. 인문학적인 상식들은 뭐 투자를 안 하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만은 그냥 우리가 충분한 소양으로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죠.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네. 자, 10시간 중에 5시간을 내줘 그래프를 보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네. 투자자 인문학 서재를 보면서 네. 시간을 보낼 것이냐 이제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우리도 네. 그럼 이제 그때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아 그런 인문학이 그렇죠. 더 도움이 된다. 훨씬 도움이 그래프를 된다. 뚫어져라 보는 것보다 맞습니다. 네. 예,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도자기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아, 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 수학을 싫어했다. 네네. 예, 고스톨라니가 수학, 통계, 경제학자 이런 걸 싫어했는데 그게 조금 연결이 되면 네. 캠프터를 이용한 투자 이런 것도 굉장히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 캠프터라는 거는 어떤 투자에 어떤 보조적인 수단은 되고 있지만은 네. 그걸로 그 투자를 하는 거는 어렵다. 아, 예. 컴퓨터로 요즘은 뭐 거의 다 하시는데 네. 특히 이제 컴퓨터에서 뭐 여러 가지 차트나 뭐 이런 것도 잘 제공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그렇게 큰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아.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컴퓨터로 계산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걸 조금 더 연결을 하자면 저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인공지능 네. AI로 투자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거기에는 아마 앙드레 고스톨라니도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졌을 거다. 만약에 아셨다면 그렇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투자를 잘할 것이다라는 그 근거에는 지능이 뛰어나면 똑똑한 사람이 투자에 승리한다. 이 전제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사실 똑똑한 사람이 투자에 이기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천재나 투자 그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만약에 투자에 성공했다면 네. 뉴턴도 주식 투자하다가 네, 다 말아먹은 네. 얘기 잘하시죠. 네. 아인슈타인도 네. 자기 노벨상 받은 상금 전부 주식 투자가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멘사 클럽 아시죠? 멘사 네, 클럽 네. 그 IQ 뭐 150인가 그 넘는 사람들만 모인 그 사람들 중에서도 투자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네. 완전 폭망했대요. 예. 그런 식으로 그리고 노벨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사 차려놓고 그 헤지 펀드 만들어서 하다가 완전 폭망했잖아요. 미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네. 하고 그게 천재들의 실패라는 책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능이 뛰어나야지 투자에 성공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데
지능이 뛰어나면 투자에 성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투자를 할 수 있을,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좀 잘못된 것이다. 근데 이게 머리 좋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네. 머리 나쁜 사람 중에 투자 성공했다는 사람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자기 투자 성공했는데 내 머리 나빠요 라는 사람 없기 때문에 네. 뭐 잘 몰라서 그런데 아, 그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신의 IQ가 160이라면 네. 그 중에서 30은 어디다 갖다 팔아라. 그 정도 IQ는 오히려 투자에 네. 도움이 안 된다. 그 30은 그런 금주산자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지능과 네. 투자 성공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너무 민첩하고 막 머리 확 돌아가는 사람 중에 주식 투자에서 큰 돈 번 사람을 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믿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내 머리를 너무 믿고 네. 네.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네. 인문학에 대한 좀 그런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철학이니 건축학이니 뭐 이런 쪽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관심을 적게 가지는 분야가 이 금융이나 이 경제에 관한 쪽은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인문학적으로 인문학 분야로서의 이 금융, 투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우리나라 주식 시장 이런 데서 제가 참 그 오랫동안 이 증권 시장, 자본 시장이 있으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게 우리나라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IQ가 높잖아요. 제일 똑똑한 분들이 모였는데 그런 똑똑한 머리로 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반도체도 팔고 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잖아요. 네. 모았는데 그거를 자본 시장에서 계속 뺏기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도 외국인들한테 지금 휘둘린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네.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뭐 수학하고 통계를 하라 이런 게 아니고 경제 부분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알게 되고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주장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신과 함께 이거는 정말 상을 받아 마땅한 아유. 그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특히 그런 어떤 투자 철학, 역사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전파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좀 그 바람도 있습니다. 고스톤라니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우리 네. 그 주식에 대한 얘기 쪽으로 넘어왔는데 그 이 책 세 권 중에 세 권을 관통하는 얘기 중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라고 얘기한 그거를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 되는 방법이랄까? 부자 되는 방법. 예. 저는 이 코스톨라니 책에서 가장 감명 깊게 또 읽고 동감한 부분이 뭐냐면 이분의 부자에 대한 견해였습니다. 이분의 부자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정의했냐면 부자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실행하는 데 있어 다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써 일할 필요도 없고 사장님이나 고객한테 굽신거릴 그런 필요가 없는 그래서 돈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50만 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500만 불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하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시계 고급 시계를 수집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작은 돈으로. 작은 돈으로 만족을 그만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타 사가지고 기타 열심히 치고 살면 예, 되니까. 예, 그렇게 살면 되니까 그게 부자다. 그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분은 35세 그렇게 은퇴를 하고 부자가
되셨지만은 네. 저는 저도 사실은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 열심히 달려왔고. 그럼 우리 이제 부자가 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네. 부자 해야죠. 부자 아니신가요? 예. 네. 무슨 말씀이세요? 뭐 저도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뭐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예. 저는 차를 좋아합니다. 아. 안 돼요, 그래서. 시계도 좋아하시네. 예. 아, 시계는 없어요. 시계는 아니고. 큰일이야. 차를 아. 좋아하면. 어떡하나. 어떡하실래요? 오디오는 좋아하지 않고요. 오디오? 오디오? 뭐,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크게 없습니다. 예현 씨는 뭐, 내가 차 외에는. 차 외에는 네. 뭐, 별로. 차와, 뭐, 안경 정도 좀 수집하는 것 같고. 대부분 협찬이고. 자, 어떻게 해? 그럼 저 부자 돼야 됩니다, 저도. 예, 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부자 되는 뭐. 네. 아, 그거를 사람들이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네. 서문에 네. 에피타이저 같은 글인데, 네. 부자 되는 세 가지 법. 자, 부자 되는 세 가지 네. 법. 네. 자, 네, 그렇게 갑니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되지만, 결국은, 배우자 부자를 만나라. 1번. 배우자인 부자를 만나라. 그러니까 부자 아, 부자인 부자인 만나라. 배우자를 만나라. 네. 뭐 당연한 아, 거죠. 그건 뭐 우리 그건 뭐 안 되죠. 모두 알고 있는 방법이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니 그게 아니면 사업을 해라. 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을 하라고요? 예, 네, 사업을 하라고 합니다. 뭐 부자들 월급 받아서 부자 아, 사업을 해서 되잖아요. 성공을 해라.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네. 주식 투자를 해라. 투자를 제대로 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내한테 비법은 차들을 하지 마세요라고 강의를 합니다. 근데 저는 네. 사실 이 말씀을 네. 제 이 책 읽기 전에도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투자에 관련된 재테크 방송을 많이 하니까 부자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투자고 뭐 채권이고 아셋 알로케이션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첫 번째 단계는 뭐 돈 많은 배우자 이건 빼고 네. 이건 뭐 그 고스돌라니가 네.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렇죠. 첫 번째는 자기 업으로 자기한테 딱 맞는 업으로 프로페셔널을 하면 그게 뭐 엄청난 부를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의 포기래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공시를 본다고. 공무원 시험. 네. 혹은 선생님. 맞습니다. 혹은, 예. 네? 예. 혹은 대기업. 왜냐하면 안정이라는 걸 택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 그 제도권 안에서도 사실 그런 안정감만 포기하면 굉장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뭐 그 중에 성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있어도 뭐 예를 들면 증권맨 같은 경우죠. 은행원과 증권맨을 택하라 그러면 대부분 은행원을 택해요. 지금도 네, 안정적인 네. 안정적인 맞아요. 60, 네. 63, 뭐 정년 늘어나면 60대 초반까지 할 수 있다는데. 네. 근데 은행원 중에서 제 친구도 은행원 굉장히 많잖아요. 지점장도 있고 뭐 본부장도 많은데 부자 한 명도 없거든. 네. 그렇게 주질 않으니까요. 근데 제 친구들 증권맨 많잖아요. 서부사장님 포함해서 네. 뭐 저 동년배 비슷한 사람 많은데 이 중에는 부자들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원리 리타이어도 막 또 당당하게 그냥 사표 내고 하기도 하는데 은행원들은 인사 철만 되면 막 고민하거든. 요번에 지점장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사실 업으로 이 경제적인 부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최선인데 그게 이 코스돌라님도 그러죠.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더라고. 투자하려고 안정적인 직업을 택하겠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 하면 시간 많으니까 네, 여기 이런 방송 들으면서 공부해가지고 여유 있는 돈으로 재테크해서 부자 되면 되지. 네. 근데 그거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업으로 어느 정도의 부를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나는 보람도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조금 부정적인 약간 다른 생각도 있는 게 저는 직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자기가 만족하고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업에서 어떤 인생의 만족감을 얻기가 좀 부족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게 뭐 경제적이든 아니면 만족감에서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기가 투자라는 어떤 분야를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한다면 내가 좀 직업에서는 내가 아직까지는 그
사장님한테 90신도 그리고 고객들한테 90신 그리면서 힘들게 일을 하지만은 좀 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좀 병행을 하는 게 예, 병행하면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 그건 뭐 당연한데 제 얘기 뭐냐면은 그럴 가능성 직업으로서 부를 일굴 가능성 자체를 그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안정 훨씬 더 레벨 저 이 변동성을 줄이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을 구한 다음에 이제 본업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 소득보다는 얼만큼 이것을 길게 갖고 갈 것이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능성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는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 세 가지 부자 되는 방법 관련해서 이제 우리 두 현인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책, 뭐, 세 권의 책입니다만, 우리 부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런 가르침,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꼭 한번 좀 새겨 두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해 주실 만한 게 혹시 좀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또 좌우명이죠. 좌우명. 이분은 평생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을까라는 것을 정리를 한다면, 이분이 굉장히 소확행을 즐겼던 것 같아요. 좋은 식당에서 그냥 식사하고 좋은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고 초콜릿 케이크를 먹고 하는데 행복감을 가장 많이 누리고 누리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음악 좋아하고 자기가 투자한 햄버거 캔디 빨아먹으면서 네, 별거 없다는 거죠. 네. 뭐 우리도 할 수 있는 데서 그러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그분 동영상을 나중에 한번 꼭 조회해서 뭐 여기서도 나중에 저희가 편집을 해서 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이분이 한 90세 전후 때 광고에 출연해요. 아주 고급, 아까 차에 관심 많으신데, 고급 차 세단 광고를 하시는데. 광고 모델로? 광고 모델로. 아, 그래요? 나오셔가지고. 아, 주로 그런 걸로 돈 번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 책도 쓰시고, 혹시 뭐. 강연도 완전, 돈 까먹으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거. 연기도 정말 천연덕스럽게 잘하세요, 거기서. 아, 그래요? 거기서, 그분의 좌우명을 얘기해요. 차 광고를 하는데, 좌우명을 얘기하고 끝나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영어라서, 영어인데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 갑자기 영어를 저한테 맡기세요. 편하게 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로스쿨 출신해야지. 뭐. There is more to life than money. 제가 할게요. 제가. There's more to the, 다시. There's more to life than money.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게 많다. 중요한 인생이 중요한 게 많다. 그러면서 뭐 음식, 좋은 음식, 그리고 뭐 차, 아까 차 광고니까 차, 그리고 음악, 그리고 약간 이렇게 코믹한 표정을 지으면서 beautiful woman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광고를 봤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Only two I can give you. 온리 팁. 단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당신한테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팁이 있다면, enjoy your life. 인생을 즐기세요. 라는 말씀으로 이 광고를 끝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그냥 평생 좌우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들으면 차 사러 가고 싶겠다. 인생 뭔노이다 그러니까 그 차에 딱 타서. 왜 이 차라는 사치 지금까지? 그 광고를 그 부다페스트 시내를 그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 뭔 차였어요? 뭐 벤틀린가? 아니 그런 차. 그렇게 비싼 보통, 차는 전혀 안 하지. 보통 독일의 그 고급 차 중에서 그래요. 고급 라인. 이런 사람들 모델로 쓰는 것도 그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 또 플러스 되긴 하겠네요. 인생을 즐겨라. 즐길만 해야 즐길 텐데. 뭐 너무 큰 욕심 내지 않고 소소한 기쁨으로 산다면 알겠습니다. 이게 또 좀 크게 번 분들이 이런 얘기 해야 좀 있어 보이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인생 즐겨. 큰 거 없어. 아니요. 저는 그 행복은 네. 정말, 정말 진심으로 돈하고 정말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죠. 네네네. 그 소확행이라는 얘기. 그게 저는 우리한테 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당신 소확행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확실하게 막 있다는 거예요. 나 있지.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가 뭐지, 난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확실하게 있다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뭐야? 이러니까 나는 과일을 한 박스로 살 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한 박스가 왜요? 그래서 포도 두 송이가 아니라 포도 한 박스. 포도 한 박스 살 때. 빨기를 한 박스 살 때. 주세요. 사과를 한 박스씩 살 때. 그리고 그게 왜 그래?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주식 실패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생활비를 제가 잘 못 갖다 줬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삼성 다닐 때 아니에요? 삼성 생명. 삼성 다닐 때 그랬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파트 앞에 그 과일 아저씨가 왔을 때 과일을 사과를 한 알, 두 알 이렇게 샀던 거죠. 그걸 그렇게 하면서 옆에 다른 아주머니가 와서 과일을 한 박스 주세요 해서 살 때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부러웠고 나는 언제 저런 시절이 올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과일 한 박스를 살 수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도 행복하시대요? 그 과일 사실 때? 행복하고 저는 그 우리 집사람한테 많은 걸 배우는데 정말 어떤 명품 가방 뭐 이런 것보다도 꽃꽂이 배우러 가거든요. 네. 꽃꽂이 배우러 가서 그때 꽃을 자기가 이렇게 만든 꽃을 가지고 왔을 때 그 행복한 표정을 볼 때 아, 저게 행복이구나. 저게 정말 맞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부자라는 거. 과연 이렇게 막 명품 빼기 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취미를 바꿔라. 알겠습니다. 네, 예. 이 프로처럼 주구장창 15년간 자동차는 카니발. 바꿔라. 들어보지 않아요. 나는 어때? 그렇게는 못 삽니다. 저한테 그거 강요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앙드레 코스톨라니. 네. 총 세 권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리고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또 실전 투자 강의. 이 세 권의 책을 잘 이렇게 버무려서 제 책도 하려고 했어요. 부사장님. 왜 이렇게 없어 보이게. 왜 그러십니까? 생계형 작가라서 이제. 서준식 작가의 데뷔작이니까. 데뷔작이라니까. 작가로서. 아, 2초 있다 나가려고 했는데. 은퇴하신 거 맞아요? 네? 아니, 아니, 은퇴했어요. 아니, 다른 금융회사 가면 안 됩니다. 은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좋은 오파 더 좋은 오파 있다고 다른 데 사장으로 가고 부사장으로 가면은 이 책을 소개해 주신 우리 서준식 부사장님께서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죠. 투자자의 인문학 서재라는 이런 책들이 참 좋은 건 물론 읽으면서 내용도 참 좋습니다만 이 들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읽었다가 스톱했다가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딱 들고 다니면 여기 있어 보여 약간. 선물하기도 너무 좋아요. 편집되는 거 아닌가요? 자, 제가 투자자 인문학 서재라는 책으로 우리와 만나고 계시는 우리 서준식 부사장님 오늘은 투자는 책과 함께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대표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세 권의 책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긴 시간 저희와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제 좀 저희랑 은퇴도 하셨으니까 저희랑 자주 좀 봬요. 또 대기 여기 또 지금 거리거든요. 여의도. 아, 여의도세요? 아, 그럼 뭐 그냥 저희 사무실에 요즘 좀. 그러니까 우리 깜빡 불 못 끄고 가면 전화할 테니까 와서 불도 좀 끄시고. 해주세요. 네, 그건 알겠습니다. 괜히 또 개인 사무실 얻는다고 돈 쓰지 마시고. 네. 알겠어요. 일찍 오세요. 그러려고 여기 사무실 얻은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저희 오기 전에 좀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네. 섭외한 분 갑자기 못 오시면 또 딱 빨려왔을 때.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곧 은퇴 예정자. 이제 마지막 부사장님 얘기를 들으실 서준식 부사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